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할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one theory, within certain limits, the more similar the communicators are, the more effective their communication will be. 라는 문장인데요. 자, 하나의 이론에 따르면요. 어떤 특정한 제한 안에서 자, the more과 더비교급과 더비교급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함께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이 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들은 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one limiting condition is that if the similarities between people are so pervasive that they have the sam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every subject. There is no need for communication인데요. 자, 하나의 제한된 조건이 주어집니다. 하나의 제한된 조건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이 사람들 간의 공통점 또는 유사성들이 너무 pervasive, 만연해 있다, 너무 많이 퍼져 있다, 퍼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they hav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every subject죠. 모든 주제 들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와 신념이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된 상황에선 더 이상 no need for communication이죠. 더 이상 소통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상황, 그들이 서로 너무 공통점이 pervasive, 많을 때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럴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1번이라는 pervasive 문장은 이제 문맥에 맞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conversation might be lively at a party in which every person was in agreement about every subject from movies to politics인데요. 자, 어떠한 conversation 상황입니다. 대화 상황인데요. 요 대화 상황은 되게 lively, 활기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 파티에서 요 대화는 활기찰 것인데요. 자,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모든 주제, 예를 들면 영화부터 정치까지 in agreement입니다.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모두 같은 주제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파티에서 이어지는 대화는 lively 할 것이다. 활기찰 것이다 또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문장에서는 여러분 너무 모든 주제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동의를 한다면 그럴 땐더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예시 문장에서도 영화부터 정식까지 모든 것에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라이블리한 상황, 활기찬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루하거나 점점 더 활기가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이 앞에 문장과 이제 문맥이 이어지는 단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lively라기보다는 여기에 boring 같은 단어, 지겹다라는 단어가 나와주면 적절한 문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우선 답이 될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 우리가 3번, 4번, 5번까지 꼼꼼하게 보는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people who are this similar in almost every respect flag a common ground, a base from which to share experiences and exchange ideas인데요. 자, 반면에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보고 있는 주제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함께 나눌 공통적인 것들이 부족합니다. 어떤 부족한 것들이냐면요. 자, 그들이 함께 경험을 나눈다거나 그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요 common ground들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그래서 dissimilar가 여기서도 문맥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According to this theory, 이 이론에 따르자면요. The ideal situation is one in which people have many similarities, but are dissimilar enough in their attitudes about the subject at hand to interact and perhaps to influence one another's attitudes인데요. 자, 요 이론에 따르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제시받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주제,
해당된 주제에 관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야 하고요. 그 충분한 차이를 가지고 서로 서로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분한 차이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Similarity clearly prevails. However, after all, the goal of attitude influence is to charge the other person's attitude so that it more closely resembles your own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 공통점, 유사점은 우세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훨씬 더 이제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revail하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dissimilar,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결국에는 자, 우리가 요 영향,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태도의 목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바꿈으로써 더 너 자신, 당신 자신과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도 필요하고 공통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resembles, 닮아가다, 비슷해지다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태도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각자 닮아가고 있다라는 문장 5번 resemble도 우리가 맞는 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답 lively가 이번 앞에 나와서 조금 너무 일찍 나온 게 아닌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앞뒤 문장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답 2번 lively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